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크, I'm 24/7 칠링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베이비몬스터 관련 리액션 미디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제가 K-POP 관련된 아티스트들에 대한 리액션 미디어를 상당히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G-Dragon을 시작으로 연관돼서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. 컴백 시기도 사실 이 베이비몬스터랑 G-Dragon이랑 대충 비슷하잖아요. 그것도 있는데 왜 G-Dragon과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은, 당연히 지금은 이제 YG란 회사를 나간 상태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YG 아티스트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. 그리고 오늘 제가 리액션할 비디오, 이 베이비몬스터의 드립을 시청을 할 건데, 이 드립 같은 경우는 화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, 바로 G-Dragon이 작곡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를 나갔을 텐데도 아직도 YG 아티스트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. 그리고 이 곡 또한 저는 G-Dragon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작사가로 이제 돌려봤을 때 Toy Story 7과 Master Wu가 참여를 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. 일전에 클릭클랙도 이 두 사람이 참여를 했지만 저는 Toy Story 7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빅뱅 시절 G-Dragon과 많은 작업을 했던 또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, 메스터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YG라는 회사의 거의 초창기 아티스트잖아요.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래퍼들 중에 한 명이었고, 근데 요번에 베이비몬스터 앨범의 상당수의 곡에 작사가로 참여를 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. 특히 클랙클랙 같은 곡은 제가 봤을 때 메스터 형님의 어떤 랩에 있어서의 코칭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. 그래서 멤버들의 랩 스타일이 되게 좋았어요. 드립이라는 비디오도 그래서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. 사실 이 뮤직비디오가 제가 봤을 때는 클릭클랙보다는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힙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고 두 곡 모두, 근데 드립 같은 경우는 좀 더 댄서블한 대중적인 이제 스타일에 맞춰진 곡이고, 클릭클랙은 진짜 완전 마지막 편곡만 빼고는 거의 뭐 리얼시스 가까운 걸 갖고 왔죠. 네. 어쨌든 저는 두 곡 모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특히나 저는 베이비몬스터의 그 래퍼들 라인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요. 1조에도 저는 이분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 찍었는데 뭐 에이사나 루카가 랩을 상당히 잘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데, 드립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도 이제 이분들의 그 벌스들이 있잖아요.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곡의 어떤 DNA는 힙합에 있습니다. 예, 힙합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. 네, 베이비몬스터의 드립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곡 전개 방식이나 빌드업을, 저는 이걸 자꾸 들으면서 왜 오래전에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가 생각나지? 약간 빌드업이 비슷한 느낌이야. 그리고 G-Dragon이 작곡에 참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곡에 그냥 은은하게 빅뱅의 냄새가 있어. 음악적인 냄새 있잖아요. 21의 냄새도 있긴 있다. 저는 이 곡 들으니까 뭔가 빌드업 되는 분위기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되게 오래전에 유행했던 마이애미 스타일들 있잖아요. 옛날 마이애미 스타일 말고 막 예전에 핏불이나 플로라이다 같은 약간 그런 댄서블한 랩 뮤직을 선보였던 아티스트들의 그런 바이브가 생각이 나더라고. 이제는 예전의 음악들이잖아요. 근데 요번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. 제 개인적인 생각은. 아, 저 Y2K 생각나는 패션 보세요.
근데 이거는 확실히 훅을 보니까 틱톡용 음악이다. 약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. 에이사. 아, 딱 들으면 목소리도 그렇고 플로우도 그렇고 듣기에 되게 시원하죠? 루카, 전 이분도 인상 깊더라고. 확실히 저는 랩에 있어서는 이 곡에서 에이사랑 루카 이 두 멤버가 상당히 캐리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저는 이 곡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기승전결이 있음에도 어떤 특정한 텐션을 죽이지 않고 계속 달리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. 와, Y2K 패션 보세요. 저 아디다스 절지 같은 거에다가 옛날에 왜 그 카고 팬츠 있잖아요. 카키색으로 된 거. 약간 그런 팬츠 입은 것도 보면 오, 레트로한 무드 되게 좋은 것 같아. 딱 이런 훅은 옛날에 핏불이나 플로라이더 같은 래퍼들 음악에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? 옛날에는 들었을 때 그냥 별로였었거든요, 제 음악적 취향에는. 근데 오랜만에 이런 사운드를 한도가 안 듣다 들으니까 느낌이 되게 좋네. 그냥 편곡이나 이런 느낌이 빅뱅이랑 21의 뭔가 음악적인 DNA가 여기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. 좀 재밌어요. 그러니까 이 곡은 클릭클락처럼 갑자기 EDM으로 넘어가는 그런 편곡이 아니고 계속 그 텐션과 분위기를 이어가잖아. 차라리 저는 좀 요번에 든 생각인데 앨범 아트워크를 이 그래픽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저 솔직히 얘기해서 메인몬스터 이번 정규 앨범 아트워크가 좀 저한테는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. 시선에 딱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세련되지 못한 느낌? 근데 지금 이 드립이라는 이 로고를 지금 보면 되게 힙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거든요. 차라리 이걸로 아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? 라는 생각도 들어요. 저는 이 곡이 지드래곤의 작곡 참여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곡이 되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묘하게 제가 아까 판타스틱 베이비를 언급을 했는데 묘하게 그런 그 바이브가 있어.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 그룹이다 보니까 또 예전 YG에 소속된 그룹들의 생각들이 날 수 있잖아요. 특히 21 같은 바이브가 이 곡에는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빅뱅의 음악적인 DNA, 21의 음악적인 DNA가 여기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곡이 재밌었어요. 그리고 에이사랑 루카의 그 두 번째 벌스 시작될 때 되게 시원시원하고 에너제틱한 그 힘 있는 플로우들 있잖아요. 어, 진짜 괜찮았어. 사실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이 랩을 잘한다는 거는 이미 저는 오래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짧은 파트였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저는 느껴졌다는 거. 뭐 훅보다 아니면은 보컬리스트의 벌스들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퀄리티가 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아닌데 되게 좋아요. 여성 K-POP 여자 걸그룹들이 힙합을 만드는 것도 대중성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힙합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다. 이런 생각도 들어서 기분은 좋거든요.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거는 뭐 클릭클랙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같은 말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이런 곡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전반적인 음악들이 국내보다 해외에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. 해외에도 인기가 많으면 좋긴 좋죠. 근데 한국에서도 좀 이런 음악들이 많이 좀 히트를 쳤으면 좋겠다? K-POP 걸그룹들, K-POP 아이돌 그룹들 중에서는 한국 내 인기와 해외 인기가 점점 약간 양극화돼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독특하다고 느껴지면서도 아직은 한국이 뭔가 힙합이 많이 발전된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 대중적으로는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나봐. 좀 그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베이비몬스터가 YG에서 나온 그룹이고 힙합을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그룹이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그룹이 차트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둬줘야 더 빡센 힙합을 또 보여줄 거 아닙니까?
저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